영어 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 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대입 수능 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4회 수업 동영상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4-1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톰슨 씨께 저는 세븐밸리즈 고등학교의 과학교사 중 한 명이자 학교 환경 동아리 담당자인 에마 로슨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UN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한 학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라텍이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떠맡고 있는 선도적인 작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해법에 대한 가치있고 실용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희는 귀사의 대표를 우리 학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재생가능 에너지 혁신과 지속가능한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동아리의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1년의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술 분야에서의 귀사의 통찰력과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잠재적인 협력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에마 로슨 드림. 이 글 4-18번의 소재는 환경 동아리의 기업 연사 요청입니다.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 담당 교사가 재생가능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에게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연사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동아리 학생 대상 강연회의 연사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4-1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1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연극의 무대 제작진에 합류하기를 바라며 나는 연출가이자 연극 선생님인 크리스학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나의 관심을 표명한 후 나의 고소공포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크리스학 선생님께서는 무대 중앙에 있는 높은 사다리를 가리키며 꼭대기도 올라가 보렴 내가 바로 여기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다. 사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소름이 돋는 공포가 내 안에서 더 커졌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내 심장은 이미 거칠게 두근거렸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크리스학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느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그냥 서서 숨을 쉬고 기다려보렴 이라고 다정하게 대답하셨다.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자 나의 두려움은 점차 커지는 기쁨의 감정으로 대체되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들뜬 마음을 간신히 참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크리스학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기쁘게 외쳤다. 선생님께서는 흡족한 표정으로 나의 흥분된 시선을 마주치며 이제 사다리에서 내려오렴 드라마 무대 제작진에 온 것을 환영한단다. 라고 외치셨다. 이 글 4-19번의 소재는 고소공포증 극복과 무대 제작진 합류입니다. 아이는 학교 연극의 무대 제작진에 합류하고자 크리스학 선생님에게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 동시에 고소공포증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크리스학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사다리를 오르게 되면서 아이의 두려움은 커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겁에 질릴에서 몹시 기뻐하는 Terrified에서 Delighted입니다. 따라서 4-1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직책은 고객의 전화를 받거나 실시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정된 시간에 제자리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또는 지역 커피숍에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훌륭한 직원을 잃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직률 유도 요인은 근처의 경쟁사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유와 유연성이라는 개념이다. 여러분의 직원은 각기 다른 생체리듬, 다른 업무 스타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활동들을 가지고 있다. 만약 유연한 근무 선택권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책상에 앉아있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을 몇몇 우수한 직원을 유지할 것이다.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할 것이라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제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관리자는 단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훌륭한 관리자는 유연한 근무 계획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관리한다. 이 글 4-20번의 소재는 직원들의 유연한 근무 방식에 대한 관리자의 태도입니다. 이 글은 직원들의 다양한 근무 방식과 스타일을 고려하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훌륭한 관리자는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도 직원의 책임감과 성과를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직원별 특성을 고려해 근무 유연성을 높이고 성과를 적극 관리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4-2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1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All Bets Are Off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연구가 추정된 신뢰도, 정확도가 통증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한 연구 중 하나에서 실험자들은 통증에 가능한 크기에 대한 피험자들의 기대치를 조절하면서 서로 다른 통증 강도를 유도하기 위해 열 자극을 사용했다. 실험자들은 피험자들에게 언제 저강도, 중간강도 또는 고강도 열 자극을 받게 될지를 사실대로 말해주거나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수준을 예상하라고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기대치를 만들어냈다. 피험자들의 확실한 기대치는 이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피험자들이 강렬한 통증에 대해 믿을 만한 기대치를 가졌을 때 고강도 자극은 추가로 더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마찬가지로 저강도의 자극은 치과 의사가 쓰는 부드러운 간지럼과 어느 정도 비슷한 낮은 통증의 언어적 단서에 의해 예언될 때 훨씬 덜 고통스러운 것으로 경험되었다. 그러나 예측이 불확실해지면 이러한 효과는 모두 사라졌다. 이 결과는 정확도, 신뢰도에 대한 뇌의 최선의 추정치가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생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우리 뇌가 신뢰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예측만이 우리의 감각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치과 의사를 정말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모든 짐작은 무의미해진다. 이 글 4-21번의 소재는 추정 신뢰도가 통증 경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추정된 신뢰도가 통증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이 특정 통증 강도에 대해 확실한 기대치를 가질 때 그들은 그 기대치에 따라 통증을 더 강하게 혹은 더 약하게 느꼈으며 기대치가 불확실할 때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이 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치신 부분이 의미할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통증의 지각은 어떠한 선행 예측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된다. Pain perceptions remain unaffected by any preceding predictions입니다. 따라서 4-2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친구 관계는 고유한 조각 퍼즐이다. 한 친구와 잘 맞는 방식이 다른 친구와 맞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사교 행사든 역대 최고의 밤을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 다른 친구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것임을 알기에 여러분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전화하는 그런 친구이다. 치어리더형 친구도 있는데 그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많은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꼭 만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 모든 세 가지 타입의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의 성격은 관계적이어서 친구들이 우리의 성격의 다른 측면을 끌어낸다. 우리가 사람들과 친밀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가지면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기회를 갖게 되며 그리하여 우리의 공감과 동정심을 키운다. 다양한 집단의 친구들을 가지는 것은 작고 균일한 사교 집단을 가지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성장할 수 있게 한다. 이 글 4-22번의 소재는 다양한 친구 관계를 통한 개인적 성장입니다. 다양한 친구 관계를 통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과 동정심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작고 균일한 사교 집단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개인적 성장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폭넓은 친구 관계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체험하며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4-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4-23번 보케버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운명론만큼이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 경제 또는 사회가 어느 쪽으로든 진행하는 단 하나의 전환점을 못 박으려 하는 것이다. 이야기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위기와 해결의 서사적 순간에 대한 필요성에 적합한 상징적 사건을 발견하는 것이 대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초점을 단 하나의 사건 그 자체에 당겨 맞추는 것은 근소한 차이로 일어난 일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더라면 그 이후 역사의 전체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오도하는 만에 하나의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말 편자에 못 하나가 부족하여 편자를 잃었고 편자 하나가 부족하여 말을 잃었고 말 한 마리가 부족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했고 메시지가 부족하여 전투에 지게 되었고 전투 하나가 부족해서 왕국을 잃게 되었다는 옛말이 있다. 못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전령 한 명의 손실로 취약해진 왕국은 아마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었든 안 되었든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글 4-23번의 소재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입니다. 국가, 경제 또는 사회가 특정한 방향으로 발전한 것의 원인을 단 하나의 전환점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역사적인 인과관계의 초점을 단순한 사건 하나에 맞추는 것은 잘못된 가정과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역사적 결과를 하나의 결정적 사건의 탓이라고 여기는 것의 위험성 The danger of attributing historical outcomes to one defining event입니다. 따라서 4-2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노트 포커스풀 초점 당김입니다. 피사체가 카메라에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또는 카메라가 움직일 때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최적의 초점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촬영 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해당 표현이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특별히 집중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4-2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4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온 상승이 모기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화하기가 매우 쉬운데 부분적으로는 모기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고 기본적으로 행복지대에 머물기 위해 이동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행복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기후, 토지 사용, 그리고 인구 변화로 인해 이집트 숲 모기 매개 질병이 지난 50년 동안 30배 증가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시티는 항상 몇 도가 낮아 이집트 숲 모기가 정착하기에는 너무 추웠다.
그로 인해 그 도시는 행복하게도 멕시코에 저지대에 출몰했던 황열병,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가 항상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집트 숲 모기가 이동해 들어오고 있다. 이 도시에 거주하는 2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걱정스러운 새로운 사태이다. 이집트 숲 모기가 나타나는 곳 어디에나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질병이 반드시 뒤따른다. 최근까지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이 거의 없던 네팔 같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미 볼 수 있다. 2015년에 네팔에서는 135건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2022년의 첫 9개월 동안에는 28,109건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글 4-24번의 소재는 기후변화와 모기 매개 질병의 확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이 이집트 숲 모기의 활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로서 온도변화에 민감한 모기는 기온 상승에 따라 활동 범위가 확산되며 관련된 질병의 전파 범위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온 상승으로 인한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병의 증가 Escalation of Mosquito Borne Disease Due to Rising Heat입니다. 따라서 4-2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5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도표는 2022년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8개 국가, 지역과 이와 아울러 2050년에 이 연령대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지역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 2022년에는 상위 8개 국가, 지역 중 6개가 유럽에 있었지만 2050년에는 4개의 유럽 국가만이 상위 8개 국가, 지역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에 목록에 있는 유일한 카리브해 지역인 푸에르토리코는 65세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이 포르투갈과 같았다. 2050년에는 3개의 아시아 국가 지역, 즉 홍콩, 한국 및 일본이 각각 40%를 초과하는 상당히 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일본이 2050년에는 한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리아는 2050년에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서 10%포인트가 넘는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글 4-25번의 소재는 2022년과 2050년의 고령 인구 비율 상위 국가 지역입니다. 2050년 전망을 살펴보면 상위권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3개 국가 지역 중 홍콩을 제외하고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4-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6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6번 문제입니다. 이사야 베를린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철학자이자 사상사학자인 이사야 베를린은 1909년에 라트비아의 현재 수도인 리가에서 태어났다. 6살 때 그의 가족은 러시아로 이주했다. 1917년에 그곳에서 베를린은 사회민주주의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을 모두 목격했다. 이러한 경험은 자유에 대한 베를린의 독특한 관점을 형성했다. 1921년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의 세인트 폴즈 스쿨에 다녔고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의 코퍼스 크리스티 컬리지에서 공부했다. 베를린의 초기 관심은 철학, 특히 과학 철학에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는 철학에서 사상가로 전환했다. 베를린의 동찰은 1950년대에 만연했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그의 학문적 여정에서 특히 부각되었다. 1958년 10월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행해진 Two Concepts of Liberty 강연에서 베를린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했다.
그의 사상은 자유와 정치 철학에 대한 현대의 지적인 논의에서 중요한 영향력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 글 4-26번의 소재는 이사야 베를린의 생애입니다. 베를린은 처음에는 과학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철학에서 사상사로 관심 대상이 바뀌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이사야 베를린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입니다. 따라서 4-2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7번 문제입니다. 델타 힐즈 퍼블릭 라이브러리즈 자이언트 북 세일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델타 힐즈 공립도서관 대규모 도서 세일. 델타 힐즈 공립도서관은 연례 대규모 도서 세일 행사에 참가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하고 상태가 좋은 놀라운 중고 도서 모음으로 여러분 가정의 서재를 채워보세요. 행사 세부 정보 언제?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어디서? 델타 힐즈 공립도서관 1층. 주요 행사 도서와 CD의 폭넓은 컬렉션을 둘러보고 구매하세요. 2시간마다 진행되는 행운권 추첨에 참여하여 베스트셀러 묶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판매 정보 현금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책을 최저 $3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모두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도서 컬렉션을 확장하면서 지역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이 멋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우리의 웹사이트 www.deltahillspubliclibrary.com을 방문하세요. 이 글 4-27번의 소재는 델타 힐즈 공립도서관 대규모 도서 세일입니다. 2시간마다 행위권 추첨이 진행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4-27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8번 문제입니다. Art and Soul Children's Art Workshop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rt and Soul 어린이 미술 워크숍. 매력적인 미술 워크숍으로 자녀의 숨겨진 재능을 키워주세요. 날짜 2024년 11월 20일. 시간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장소 인스파이어 아트 스튜디오. 활동 그리기. 색상 섞기와 그리기 기법에 대해 배워보세요. 공예품 만들기. 재활용된 재료를 사용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 참가 6세에서 12세의 어린이 참가 가능. 등록비 $20. 미술용품과 간식을 포함. 참고사항. 참가자는 자신의 작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기 활동 중 옷을 보호하기 위해 앞치마가 제공됩니다. www.inspireartsstudio.edu에서 등록하세요. 등록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23국에 456에 7890으로 전화하시거나 info@artandsoul.edu로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글 4-28번의 소재는 아트 앤 소울 어린이 미술 워크숍입니다. 옷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기 활동 중 앞치마가 제공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그리기 활동 시 앞치마가 제공된다입니다. 따라서 4-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2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은 감각 정보가 우리의 뇌에서 처리되는 방식에 있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 의식에 관한 아이안 테터스 올의 글을 보면 언어와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는 바로 그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 종에서 정신이 출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는 것 또한 명백하다. 테터스 홀이 매우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행성에서 사고하는 것에 대해 사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의 대안적 형태에 대한 정신적 구성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종이다. 우리 종인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 상징적으로 사고하도록 충분히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증거는 약 10만 년 전에 겨우 우리가 상징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테터솔은 우리의 상징적 논리에는 순전히 문화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던 소규모 호모사피엔스 집단에 의한 언어의 발명이었다고 말한다. 이 글 4-29번의 소재는 언어의 출현과 상징적 사고입니다. 2번에 형식상의 주어인 it과 상응하는 내용상의 주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완전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하므로 위치를 대수로 고치합니다. 따라서 4-2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0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아들의 지각 능력과 음악에 강한 흥미에 관한 인식의 증가는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좋은 음악과 적절한 음악 활동을 체계적으로 접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많은 교육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음악적 적성은 청음지도, 음악에 맞춘 동작지도, 그리고 음악 연주지도에 의해 길러져야 한다. 많은 부모가 어떤 경우에는 예상되는 음악적 결과를 위해서 다른 경우에는 대중매체에서 자주 보도하는 인지적 결과를 위해서 조기 음악 훈련에 대한 이러한 호소에 반응하고 있다. 매우 이른 훈련의 장기적인 음악적 혹은 비음악적 이점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은 숫자와 인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일부는 부모들에게 다른 부모들을 만나고 음악 연주에 대한 성인의 즐거움을 되살리며 아동의 노래와 게임에 대한 그들의 레퍼토리를 증가시킬 기회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음악에 대한 부모들의 직관적이고 쾌활한 방식을 올바른 음악과 활동을 위한 처방으로 대체하고자 시도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릴 수도 있다. 아마도 교육자들은 많은 부모가 영유아 자녀에게 제공하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세심한 음악 멘토링으로부터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을 것이다. 이 글 4-30번의 소재는 영유아 대상 음악 훈련입니다. 영유아들의 지각 능력과 음악에 강한 흥미에 관한 인식 증가로 많은 교육자가 조기 음악 교육을 지지하고 있고 부모들이 음악적 결과와 인지적 결과를 위해 이런 호소에 반응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영유아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의 숫자와 인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의 decreasing을 increasing과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4-3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31번 보케뷸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2번 beneficial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가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이 개체에게 유리할지도 모르는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간단한 예를 고려해보라. 만약 하나의 유전자가 한정된 온도 범위에서만 작동하는 하나의 효소를 암호화하고 만약 생물체가 더 넓은 온도 범위를 경험한다면 한 온도에서 최적인 효소의 한 형태를 그리고 다른 온도에서 최적인 또 다른 형태를 가지는 것이 단일 온도에서 최적인 효소 형태만을 가지는 것과 비교할 때 선택에 의해 선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쉽다. 또는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된 따라서 외래 단백질 조각으로 가득한 세포를 공격하도록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기 위해 유전자가 특정한 외래 단백질을 제시하는 하나의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면 더 넓은 범위의 외래 단백질 조각을 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진화 유전학자 테오도시우스 돕잔스키는 이런 종류의 선택이 만연해 있으며 그 결과 하나 대신 두 개의 대립 형질의 형태가 존재할 때 대부분의 유전자에서 적응도 수준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글 4-31번의 소재는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가 가지는 이점입니다. 한정된 온도 범위에서만 작동하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을 때 생물체가 다양한 온도 범위를 경험한다면 두 가지 형태의 효소를 갖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례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도록 훈련시키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을 때 더 넓은 범위의 외래 단백질 조각을 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단백질을 암호화할 수 있다면 더 좋다는 사례로 미루어 보아 빈칸에 들어가 말로 가장 적절성 2번 유리할 베너피셜입니다. 따라서 4-3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4-3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정답은 4번 Amount of Empty Space It Contain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싼 상점의 명백한 징후 중 하나는 그것이 포함하는 빈 공간의 양이다. 저가 의류 매장에서는 수백 벌의 블라우스와 스커트, 슬랙스와 스웨터가 빽빽한 진열대와 선반 위에 보일 것이고 고급 매장은 한 번에 단지 수십 벌의 의류만 보여줄 수도 있다. 한 친구가 뉴욕에 있는 매장을 들여다보는데 물건이 단지 몇 개만 있으면 난 거의 매번 들어가기가 겁이 나. 아마 나는 어떤 곳도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메시지는 흔히 분명히 전달된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공간은 돈이 들어가며 입방 피트당 전시된 상품이 더 적을수록 가격은 더 높을 것이다. 뉴욕의 유명 고급 보석 상점은 흔히 각각의 작은 진열창에 가격표 없이 한두 가지 품목만 특별히 진열한다. 훨씬 더 저렴한 보석 상점은 진열창이 시계와 반지로 가득 차 있는데 모두 되게 놀라운 할인가로 제시되는 잘 보이는 가격표가 있을 것이다. 이글 4-32번의 소재는 상점의 빈 공간과 상점의 가치입니다. 비싼 상점은 제품을 더 적게 진열해 더 많은 빈 공간을 보여주는 반면 저렴한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은 진열대 가득 상품을 보여준다는 예시를 통해 상품당 차지하는 공간이 더 넓을수록 그 가치와 가격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그것이 포함하는 빈 공간의 양 Amount of Empty Space It Contains입니다. 따라서 4-3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3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틀 다루기는 공공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여러 거리에서의 재활용 처리량 조사가 특히 한 거리가 다른 어떤 거리보다 2.2배나 더 많이 재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의회가 이 거리의 주민들에게 그들의 친환경 도시를 위한 노력에 대한 상을 수여하기 전에 무엇이 그러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지 질문해보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거리의 주민이 다른 거리보다 두 배가 넘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쩌면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어쩌면 그 거리에 아파트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모든 거리가 그 외의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거리 수준에서 재활용을 측정하는 것은 적절한 통계 항목은 아니다. 더 나은 통계 항목은 각 가정의 재활용 배출량을 측정하는 주거 단위 또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는 더 큰 가구가 더 작은 가구보다 아마도 더 많이 소비할 것이므로 개인이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정답은 1번 Number of people on the street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리의 사람 수를 고려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 그것이 통계 항목을 위한 진정한 틀이다. 이글 4-33번의 소재는 통계 항목의 정확한 틀입니다.
통계틀을 잘못 설정하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지의 글로서 숫자상 한 거리가 다른 거리보다 더 많이 재활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통계 기준점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재활용량을 적절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리의 거주자 수를 고려하여 재활용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거리의 사람 수 Number of people on the street입니다. 따라서 4-3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4-34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4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집단행동을 적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TV를 시청하려고 할 때 볼륨을 높이는 것을 유독 너무 좋아하는 시끄러운 이웃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분노를 간신히 감춘 채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를 낮추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정답은 2번 A majority of people view their behaviors as contrary to social norms를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대1 갈등에서 행동을 바꾸려면 사회적 증거, 즉 합의를 흔히 필요로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나는 소음에 영향을 받는 여러 이웃을 모아 하나의 집단으로 그 시끄러운 이웃에게 다가갈 것을 제안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을 만들어 그 시끄러운 이웃이 한 사람에게만 화를 내거나 전쟁을 벌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사람들이 복도에 서서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동안 발언할 사람 둘이나 혹은 셋까지도 지정하라. 나는 바로 이 상황에 직면했었기 때문에 이 접근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시끄러운 이웃은 음악을 크게 틀었던 것을 멈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에 나갔다. 이 글 4-34번의 소재는 집단적 접근을 통한 갈등 해결 전략입니다. 사회적 증거를 통한 갈등 해결 사례를 예로 들어 이 집단적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A majority people view their behavior as contrary to social norms입니다. 따라서 4-3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실험의 일환으로 모든 기업이 자신들이 만든 모든 제품을 회수하도록 강제되는 미래를 상상해보라.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선 그들은 제품 수명의 최종 시점에 그들이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들로 자신들의 제품을 만들 것이다. 결국 이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설계에 전념하는 전 산업계를 만들 것이다.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일부 현지 제조업체는 지속가능한 도시공원과 놀이터를 위한 환경을 의식하는 디자인도 살펴볼 것이다. 기업이 전체 제조 비용을 감당하는 데 힘들어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가격을 통제하에 두려고 기업은 운송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자신의 사업체를 현지화할 것이다. 사업체를 현지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성격을 바꿀 것이고 이는 산업시대보다는 농업시대와 더 비슷한 준독립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이 글 4-35번의 소재는 제품 회수의 의무와 그에 따른 기업의 변화입니다. 모든 기업이 제품을 강제로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어날 수도 있을 기업 행동에 관해 설명하는 그림으로 현지 제조업체들의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및 놀이터 조성을 위한 환경을 의식하는 디자인에 관한 내용인 2번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4-3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6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6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의 정치 참여, 종간 의사소통, 그리고 정치적 목소리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동물 철학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씨달락입니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다른 동물들은 삶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관점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인신론적으로나 규범적으로 그들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인간은 인간 중심주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삐달락입니다. 언어는 다른 동물과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동물의 언어에 대해 배우는 것은 인간이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삐달락 이어집니다. 권력 관계에 의해 형성된 인간 중심의 언어관에 도전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종의 동물과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달락입니다. 동물 언어를 개념화하는 것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특정한 실제적인 문제, 예컨대 야생동물 집단과 인간 집단 간의 경계 갈등에 있는 문제, 또 혹은 우리 사회의 일부인 그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련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또한 중요할 수 있다. 이 글 4-36번의 소재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동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언어입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의 정치 참여, 종간 의사소통이 지금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이것은 불행한 일이며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이 아닌 동물과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계를 구성하는 데에는 언어가 중요하며 다른 동물의 언어에 대해 배우고 인간 중심의 언어관에 도전하는 것이 인간이 아닌 동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B가 이어진 후 동물 언어를 개념화하는 것이 또한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A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C, B, A입니다. 따라서 4-3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7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7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 제작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의도하지 않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내가 계집을 만들려고 의도하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결국 매우 너무 작은 어떤 것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씨달락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이전의 계집이 그 특정 과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새 집으로 더 잘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 나는 새 집을 만들었고 물론 새 집을 만들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새 집을 만들었다. A달락입니다. 나는 계집을 만들려고 의도했는데 대신 결국 새 집이 되었다. 예술의 경우도 그러한데 나는 퀼트를 만들려고 의도하지만 그 대신에 결국 직물 예술 작품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단지 기타를 가지고 놀려고 의도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노래를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B달락입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예술 제작을 우연한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예술이 아닌 것을 만들려고 의도하다가 의도했던 물건을 만들려는 시도에서는 실패하지만 그렇게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성공할 때 발생한다. 이 글 4-37번의 소재는 의도치 않은 예술작품 제작입니다. 예술작업이 의도하지 않은 활동일 수 있으며 예시로 계집을 만들려다 너무 작은 계집을 만들게 되었다는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작은 계집을 새 집으로 활용하는 이야기인 C가 이어져야 하고 계집을 만들려고 했지만 새 집을 만들게 된 것처럼 예술도 마찬가지라는 A가 이어진 다음 원래 하려던 것이 아니지만 의도하지 않게 예술을 제작하게 되었을 때 우연한 예술이라고 한다는 설명에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 A, B입니다.
따라서 4-3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4-38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8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그것,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성별, 민족성, 언어적 분류, 계급 등, 즉 배경에서 발생하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의 필수적인 지원자라고 여겨온 언론인에게 허위 정보와 그릇된 정보는 그들의 평판 이상의 것을 시험한다. 정보 무질서는 그들의 목적과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저널리즘의 독립 및 높은 직업적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저널리즘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그것, 저널리즘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성별, 민족성, 언어적 분류, 계급 등, 즉 배경에서 발생하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유권, 비즈니스 모델, 구독자의 관심사, 예측 가능한 관료 및 홍보 출처의 뉴스, 망 등의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적 문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취재를 위한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과 맥락에 대한 언론인의 자기 성찰을 위한 지침으로 편집 윤리의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저널리즘이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관점, 객관적이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만약 보도되는 주제와 수반되는 관점의 범위에 상관없이 검증 가능성과 공적 이익에 넓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대중이 믿으려면 투명성이 필요한 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 글 4-38번의 소재는 정보 무질서와 저널리즘입니다. 3번 앞에서는 허위 정보와 오보로 인한 정보 무질서는 그 목적과 효과가 의문시되며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높은 직업적 기준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3번 뒤에서는 제도적 맥락의 영향이 야기하는 체계적인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내용이 전개되어 논리적 공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높은 직업적 기준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불러일으키는 오해에 대해 기술하고 이어 노화로 시작되어 추가적인 오해에 대해 기술하는 3번 뒤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4-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Culture Note, View from Nowhere,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는 관점, 입점이 없는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 의견, 특정 의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널리즘에서는 사안의 양쪽을 같이 제시한 후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중립 저널리즘을 일컫기도 합니다. 4-39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39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화는 또한 시민의 태도 형성에 있어서의 적용을 찾았다. 게임 연구의 많은 저서가 게임의 실생활 적용을 찾을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게임과 놀이를 사용하려는 바람의 예 중 하나는 게임화, 즉 고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게임의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매력적인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게임은 실제 즐거움, 재미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게임화 기법은 일반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나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며 이를테면 직업 경험 공유 사이트나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 사용자들은 비디오 게임에서와 아주 흡사하게 배지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게임화는 또한 시민의 태도 형성에 있어서의 적용을 찾았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영국의 한 회사는 보행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축구선수 중 누가 최고인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 있는 특수 쓰레기통을 시내에 설치했고
흡연자들은 두 개의 별도 투표함 중 하나에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게임에 참여했다. 따라서 게임과 놀이는 힘든 일을 더 즐겁게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 글 4-39번의 소재는 게임화의 다양한 활용입니다. 게임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게임화를 거론하면서 게임이 힘든 일을 즐겁게 만들어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게임화가 시민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적용된다는 내용이므로 그 다음에는 개인적 성취나 개인적 목표 달성이 아닌 사회적 수준의 적용 사례가 이어져야 합니다. 4번의 앞 문장까지는 게임화에 대한 설명 및 게임화가 교육이나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사례를 서술하고 있으나 4번 뒤 문장부터 담배꽁초에 관련된 사회 문제를 게임화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4-39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0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명품 소비는 자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사회 가치관의 변화는 명품의 영역에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소비자가 윤리와 평등과 같은 핵심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정도는 명품 물품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로 인기를 얻으면서 고급 전기 자동차, 명품 비건 패션 물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명품이 등장했다. 또한 상류층 소비자의 식품 선택은 요리에 대한 세련된 지식, 미식가 되기 뿐만 아니라 유기농 및 지역 식료품 구매 그리고 농산물 직매장에서 구매하기를 포함하는 도덕적 고려, 윤리적 소비자 되기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높은 문화 자본 취향은 심미적 및 윤리적 차원을 둘 다 포함한다. 게다가 최근 연구는 한 국가의 도덕적 가치관의 우세가 국가 수준의 명품 소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32개국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개인 기반 도덕 가치관, 즉 평등과 복지보다 결속 기반 도덕 가치관, 즉 권위 존중, 내 집단 충성, 순수성을 더 많은 정도로 지지하는 국가에서 1인당 명품 지출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일단 빈칸 A에는 인플루언스를, 빈칸 B에는 익스플레인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요약문 보겠습니다. 윤리적 명품의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가치관의 변화는 명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수준의 명품 지출은 특정 도덕적 규범의 우세를 기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글 4-40번의 소재는 윤리 가치에 기반한 명품 소비입니다. 명품 소비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수단이므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결국 명품의 형태와 선택의 변화를 가져오며 어떤 가치관이 그 국가에서 우세하냐에 따라 명품 소비 지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인플루언스가, 빈칸 B에는 익스플레인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4-4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1번에서 4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1번에서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복잡할 때 외부 정보에 의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은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전해지는 입소문이나 또는 후기 읽기와 같은 측면도 포함할 것이다. 너찌 이론의 전제는 사람들, 소비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자신이나 더 넓은 사회에 이로운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 정부는 선량한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기 위해 너찌 이론을 활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 이론은 결정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선택 설계에 의해 결정이 특정 방향으로 몰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유시장 경제학 안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므로 예를 들어 과일을 눈높이에 두고 달콤한 간식은 더 아래에 두어 소비자가 상점에서 사탕과자 대신 과일을 선택하도록 장려될 수 있다. 흔히 선택을 다양하게 하기, 단순화하기 위해 소비자는 요리법이나 가격과 같은 무언가가 바뀔 때까지 기본 선택지를 고르거나 동일한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한다. 이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언급되며 그 이론은 잘못된 선택이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소비자가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의 결과라는 것을 암시한다. 요약하자면 너찌 이론은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되 그 영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더 넓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체 가능한 선택안이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글 4-41번에서 42번의 소재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 선택 유도하기입니다. 4-41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선택에 따른 충분한 정보는 제공하되 더 좋은 선택을 은밀히 유도할 수 있도록 영향은 주지만 선택은 소비자가 하도록 유지하면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이것이 사회적 이익, 더 나은 시민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너찌 효과, 사회적 이익을 위한 소비자 결정 형성하기 The Nudge Effect, Shaping Consumer Decision for Societal Good입니다. 따라서 4-4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2번 문제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는 요리법이나 가격과 같은 무언가가 바뀔 때까지 기본 선택지를 고르거나 동일한 브랜드나 제품을 구매하면서 선택을 단순화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D번의 Diversify는 Simplify와 같은 낱말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4-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자, 컬처 노트 초이스 아키텍처 선택 설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택안이 제시되는 방식 또는 방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어떤 특정 선택이 선호되게끔 정교하게 선택안의 제시 방법을 설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43번에서 45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4-43번에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단락입니다. 제임스는 상업용 개 덫에 매인 혹등고래 구조를 시도하기 위해 호출받은 잠수부 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고래에 접근했는데 고래가 얽힌 정도를 보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고래는 부표로 둘러싸여 있었고 각 부표는 해저에 놓여있는 10여 개의 90파운드짜리 금속 개 덫에 무게가 나가는 수많은 밧줄로 묶여있었다. 줄은 고래의 살에 매우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제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D단락입니다. 몇 분 내에 제임스에게 다른 잠수부인 팀이 합류했고 두 사람은 상황을 더 평가했다. 그들은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 머리, 입 주변에 개 줄이 단단히 감겨있는 것을 보았다. 제임스는 고래의 꼬리가 무게가 실린 개의 덫 줄에 엉켜있고 그 개의 덫 줄이 고래를 아래로 끌어당겨 그가 어쩔 수 없이 숨구멍을 물 밖으로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잠수부는 스노클에서 스쿠버 장비를 바꾸고 곡선형 톱을 들고 물속으로 돌아갔다. C단락입니다. 그들이 줄을 자르는 동안 고래가 거대한 지느러미로 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래의 가슴 지느러미를 감싸고 있는 줄을 자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느러미에 다가가서 자르기 시작하자마자 그 고래는 움직임을 멈추고 차분하게 있었다. 고래는 제임스를 지켜보았고 그가 도와주러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협조하는 듯 했다. 잠수부 두 명이 더 팀과 제임스에게 합류했고 다른 줄들을 제거했다. 마침내 5시간 동안 줄에 대한 작업을 한 끝에 잠수부들은 고래를 풀어주었다. 자, B단락입니다. 고래는 즉시 수면 아래로 잠수하여 사라졌다. 그러나 잠시 후 그 고래는 제임스를 향해 똑바로 헤엄쳐오더니 그로부터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갑작스럽게 멈춰서서 주둥이로 제임스를 살며시 건드렸다. 그 고래는 다른 잠수부들에게도 접근해 그들도 살며시 건들고 주둥이를 비볐다. 고래가
그들 주위를 헤엄치는 동안 제임스는 고래의 입에 그들이 놓친 줄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것을 자르고 제거하자 고래는 깊은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비록 잠수부들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래의 행동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방식이었다고 믿는다. 이 글 4-43에서 45번 글의 소재는 덫에 걸린 고래 구조입니다. 4-4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이버 제임스가 상업용 개 덫에 걸린 혹등 고래를 구조하기 위해 고래에 가장 먼저 접근한 상황을 묘사하는 A 다음에는 다른 다이버 팀과 함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본 후 톱을 들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내용이 묘사된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다음 줄을 자르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고래가 차분하게 협조하였고 다른 두 명의 다이버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마침내 고래를 풀어주는 내용이 묘사된 C가 이어진 후 고래가 다시 돌아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장면이 묘사된 B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D, C, B입니다. 따라서 4-4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4번 문제입니다. 밑 주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A, B, C, D는 모두 제임스를 가르치고 E는 고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4-4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4-45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C에서 제임스와 팀이 지느러미에 다가가서 줄을 자르기 시작하자 고래가 움직임을 멈추고 침착하게 있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잠수부가 지느러미로 다가오자 혹등고래는 몸을 거세게 움직였다입니다. 따라서 4-4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